당사자 능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능력 보니까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능력, 무슨 능력, 무슨 능력? 35페이지입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비교되는 것은 권리 능력을 보겠습니다. 자,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 무슨 능력이다? 권리 능력이다. 돼 있고. 자, 모든 살아있는 사람. 가로 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은 무엇을 갖는다?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자연인과 법인이죠. 그러면 자연인 법인은 프린트에서 아까 어디 있었어요? 응? 잘 보시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권리 주체 보시면 자연인과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가 바로 뭐예요? 권리 능력이야. 그러니까 거기 자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태아가 이 세상에 뭐 하면 출생하면 뭐가 된다? 태아가 있다가 이 세상에 뭐 하면 출생하면 자 무슨 능력을 갖는다?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권리 능력은 요 중간에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뭐라고? 그럼 권리 능력 가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자연인. 됐습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한번 나이를 한번 찍어줘. 한번 나이를 찍어준 때가 있죠. 그게 만 19세를 한번 찍어줍니다. 몇 세요? 몇 세요? 만 19세입니다. 생일이 언제세요? 예? 8월. 8월 15일입니다. 그럼 이분은 8월 15일 날 태어났으면 19세 되던 해. 몇 세요? 자, 8월 14일 오전 0시. 8월 15일 오전 0시. 8월 16일 오전 0시. 이게 됐을 거예요. 언제 성년이 될까요?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하루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법이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분은 언제? 자기가 태어난 날 오전 0시에 뭐가 된다? 그럼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자, 니은이 성년되는 시점이죠. 자, 그럼 기억은?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미성년이야. 8월 16일은? 그래서 구별합니다. 아셨습니까? 생일 언제세요? 똑같아요? 8월 15일이라고요? 뭐, 두 분이 뭐 며칠이세요? 9월 7일. 9월 7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9월 7일 언제야? 아니 9월 7일이라고 했어. 그러면 9월 6일이 아니야. 언제? 같은 날짜 오전 0시에 뭐가 된다? 성년 되는 거야. 그러면 성년이 되면 능력을 하나 가져가. 근데 만 19세가 되던 여기다가요 하나 몸짓을 하나 한번 해봅시다. 연습하십니다. 이거 하는 거 이렇게 해보자. 하나 만 19세 위에다 뭐 한다고요? 이걸 때리고 능력을 써봐. 그럼 뭐죠? 아니 세트 명칭이 뭐야? 이 법률 행위란 단어를 쓰고 밑에다가 능력이란 말 하나 붙이라고 했죠. 네 글자로 줄이세요.
뭐라, 법률 능력? 행위 능력. 어느 게 맞아? 예? 저 같은 법률 능력이라 할까, 저 같으면. 그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제가 생략돼 있어. 뭐라고? 까먹지 마세요. 만 19세 외다 뭐 한다고요? 암할. 왜? 총칙의 테마는 법률 행위거든. 아까 파트 1에 전부 다 무슨 단어가 많아? 법률 행위 단어가 많다고. 그러니까 몇 세가 되던 애? 하나, 둘, 셋, 능력.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을 취득합니다. 몇 세요? 그럼 19세가 뭐가 되든 해요? 성년이라고요. 그럼 성년의 반대말은 뭐야? 그럼 이때 무슨 능력 취득해요? 행위 능력을 취득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능력? 그러면 이게 성년이면 이쪽은 뭐라는 거야? 이쪽은 미 성년이란 얘기고 이쪽은 성년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성년자하고 미성년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차이가 있다? 이거 능력의 차이가 있다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능력 중에서 권리 능력은 까먹어도 관계없어. 근데 무슨 능력은? 행위 능력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기준 이쪽이니까 이거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그냥 뭐라 해야 돼? 없다는 것은 없을 무 무 능력. 그럼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 능력자 하면 되고 성년자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유 능력자. 그러면 무능력자하고 뭐야? 그러면 유능력자 할 때 유자는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무슨 자다? 네?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이고 성년된 사람은 꼭 유자 쓸 필요 없으니까 무슨 자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능력이 있으십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미성년자 자녀분은 법률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다면서요? 이거 있다면서요? 그럼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응?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홀로 미성년자는 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세를 머릿속에 기억한다? 만 19세 기억하는 거야. 써볼까요? 만 몇 세? 19세.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그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니까 왼쪽은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 오른쪽은 있다. 그럼 없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홀로 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를 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질문해 봅시다. 홀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if 만약에 홀로 가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쪽은 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나홀로 가서 했습니다. 효력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이쪽은 뭐가 될 거야? 효력에서 무효, 유효, 취소가 있으면 뭐야 이거는? 이건 건드릴 게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효력에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둘 중 하나 거란 얘기야. 무효 아니면 뭘 것이다. 골라야 된단 말이야. 뭘까요? 에? 뭐가 아니고? 뭐다? 그래서 능력 중에서 무슨 능력을 기억하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책자를 보는 거야. 책자 보세요. 자, 1, 2, 3번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행위 능력을 기억하기. 3번에다가 별표하시고요.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미성년자,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종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성년자 미, 피성년 후견인 피, 피한정 후견인 피 있죠. 세 사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측에다가 크게 세 글자 쓰면 됩니다. 오른쪽 핀 여백 있죠. 미, 피, 피라고 쓰세요. 뭐라 한다? 미, 피, 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쭉 갖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몇 세?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에서 자 거기 미성년자가 무엇을 하면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누구의 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만 박스 하세요. 아니요. 2번에서 첫 번째 문장만. 문장 딱 하나입니다. 무슨 자가? 제가 웬만하면 박스를 안 치는데 박스 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뭐한 거다?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란 얘기야. 미성년자가 뭘 하면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죠? 그다음에 가로 2번 피성년 후견인 가로 3번 피한정 후견인도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취소란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멋있다고요? 안 읽을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미피피 고장 생기면 뭐다? 응? 취소란 얘기야. 그럼 풀어가는 실마리는 뭐다? 미성년자. 그러면 대개 자녀분 얼굴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아직 몇 세가 안 돼 있으면. 그럼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서 오늘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넌 아직도 만 19세가 안 돼 있다. 가서 만약에 자녀분 생일이 만약에 에? 5월 8일이야. 그럼 뭐라고 돼요? 넌 19세 되던 해 5월 8일 오전 0시가 되면 뭐가 된다? 성년 되는데 너는 아직도 뭐야? 성년이? 아님 뭐다? 미성년자다. 따라서 너는 무슨 능력이 없다? 하나 둘 셋 능력이 너는 없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 갖출 때까지 능력 갖출 때까지 나는 무슨 대리냐? 법정 대리란 말이야. 아십니까? 따라서 네가 내 뭐 없이 동의 없이 가서 법률 행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가서 말을 하라는 얘기야. 아시세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뭐요? 행위 능력 없는 누구는 미, 피, 피는 뭐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취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각적으로 법률 행위 능력이 아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취소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을 비교한단 말이야. 그러면 행위 능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행위 능력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의사 능력이 비교가 되면 지금 뭐하고 뭔지를 구별하는 거야 지금?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는 거란 말이야 총칙은. 그러면 미피피는 어디로 가면 안 되고 무효로 가면 안 되고 뭐다? 취소 간다면 그러면 의사 능력 없는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 무효가 아닐까?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란 얘기야. 그러면 그 앞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보시면 의사 능력이 나와 의미,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무슨 능력? 판단 능력. 그래서 저는 의사 능력 나올 때마다 그냥 치고 나가, 정신줄. 그러면 정신줄이 있다 없다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거기 정신 이상자 있죠. 이 사람이 미피피가 아니면 행위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니 정신 이상자라도 뭐가 아니면 미성년자 나이 가지고 또 법원에 성년 후견 선고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고 법원에 한정 후견 선고 받으면 피한정 후견이거든. 나이하고 법원에 선고 미성년자 아니고 선고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 무슨 자야? 법률 행위 능력자라고요. 아시세요? 근데 정신 이상자는 뭐야? 정신줄이 없을 거란 말이야. 별개 것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치매 걸렸어. 95세야 치매 걸렸어. 미피피 아니야. 미피피가 아니야. 그럼 뭐야? 행위 능력자라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데 뭐가 없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때 쓰는 것은 뭐다? 무효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근데 정신줄 있다 없다는 입증을 하셔야 돼. 뭐 했다고요? 입증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정신줄 없으니까 무효다라고 선언해야지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취소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라고 돼 있잖아. 그럼 행위 능력 없으면 네 취소란 얘기를 써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을 행위 능력 있죠. 자 그것을 자 프린트에다 하나 한번 적어놓읍시다. 제가 자 손에 잡히는 민법 이정근 박사 밑에 보면 제1편 총칙 있죠. 권리 주체 있죠. 자연인 있죠. 그 자연 있죠. 에? 그 옆에다가 점점점 해가셔가지고 이 단어를 적어놓을 것. 의사 능력하고 반대와 살펴 이걸 적어놓는다. 어디다 적었습니까? 자연 있을 때는 무슨 능력하고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구별돼. 그럼 제가 아까 만 19세 때 가중하는 능력이 뭐? 행위 능력이지. 그러면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란 말이 깔려 있는 거지. 성년 아닌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깔고 있는 거지. 그런데 미성년자가 취소란 단어가 붙어 있는데 걔가 정신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미성년자가 뭐예요? 정신줄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신줄이 있는 애들은 뭐만 가지고 써야 돼? 취소란 용어만 가지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뭐도 없으면? 정신줄도 없다고 판단되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뭐? 무효란 용어하고 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효력이 존재하는 거야. 그걸 이중효라고 그래. 두 가지 이중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능력을 글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미성년자로 판단하는 얘기야. 무슨 자? 그 무슨 능력 없어? 능력 없으니까 이미 뭘 깔고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다면 깔고 있잖아. 근데 그 아이가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있는 경우는 뭐만 쓴다? 취소. 정신줄까지 없으면 무효, 취소 두 가지를 써먹으셨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은 성년자시죠? 법률행위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슨 단어 쓰면 안 돼? 아니, 취소란 단어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정신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쓸 수가 없어. 뭐도 못 쓰고 무도 못 쓰고 취소 못 쓰는 거야. 근데 정신줄이 없어. 그럼 뭐야? 취소란 말은 못 쓰고 뭐만? 무효 얘기만 쓰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능력 몇 세?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은 미성년자지?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깔고 있어? 취소 깔고 있는데 걔가 정신줄이 있다, 없다. 두 가지 있죠? 정신 없으면 무효도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성년은? 취소란 말은 못 쓰지. 근데 정신줄이 있다 없었을 때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 치매에 걸리신 분이 뭐가 아니면 미피피가 아니면 취소란 얘기는 못 쓰는 거야. 단 정신줄이 없다고 판단되면 뭐다? 무효. 그렇게 해서 능력을 정렬한 얘기야. 그럼 뭐요? 미성년, 성년, 미성년자, 정신줄 있다, 없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쓰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쓸 기회를 드릴게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아니, 프린트물. 빈 여백 있죠? 예? 그걸 3등분 하세요. 대충 3등분 하라고. 됐습니까? 3등분 해가지고 맨 왼쪽에다가는 자 이거 써놓으면 돼요. 무슨 능력하고 의사 능력 반대와 살펴 무슨 능력 행의 능력을 이렇게 적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 첫 번째는 능력만 가지고 써놓으란 얘기야. 뭐? 능력. 무슨 능력과 무슨 능력? 이제 썼죠? 그렇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연습하면 되지. 아까 미성년자하고, 예? 미성년자하고 뭐하고 성년이 비교되네. 그럼 미성년자는 이미 뭘 깔고 있죠? 얘는 이미 뭘 깔고 있어? 취소를 깔고 있는 거야. 근데 성년은?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왜? 무슨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취소 깔고 있는데 얘가 다시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아까 무슨 줄? 에? 정신줄이 뭐야? 없는 경우도 있고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성년자도 똑같이 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신줄이 뭐야?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신줄 없을 때는 여기 무슨 단어가 와요? 네? 아니 무의 얘기지. 그럼 여기 무슨 혈액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정신줄이 있고 없죠? 정신줄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죠? 그럼 여기는 못 뵙게 없는 거야? 그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럼 정신줄 얘기는 뭐에 관한 얘기야? 의사 능력. 그럼 성년, 미성년 뭐에 관한 얘기고?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야,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일로 와봐. 너는 행위 무능력자야, 의사 무능력자야. 행위 무능력자 기본 깔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뭘 갖고 있다? 취소를 갖고 있는 거야 이미. 근데 뭐가 없으면? 정신줄도 없으면 뭐야? 같이 가는 거야. 연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은 무슨 자죠? 법률행위 능력자니까 취소란 말은 쓰면 안 된다고. 단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무효. 그렇게 해서 능력을 기억해 두기. 뭐하고 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행위 능력.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갑니다. 행위 능력자 맞습니까? 왜요? 만 19세 넘은 성년자니까 무슨 능력 있어요? 법률행위 능력 있습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꾸 정신이 어떻게 돼? 오락가락하면서 뭐가 자꾸 없어져? 정신줄이 자꾸 없어집니다. 무슨 상태에서 또 시험을 봐? 무슨 능력은 있는데? 행위 능력은 있는데 정신줄 없는 사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또 시험 끝나고 나오면 다시 뭐가 회복돼 있어? 그러니까 정신줄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줄 가지고는 법적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일단 뭐 해놓고 판단하고 정신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그거 입증해서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95세 먹은 그 양반이 미피피가 아니야. 무슨 자죠? 행위 능력자야. 근데 치매에 걸리셨어. 그럼 정신줄 오락가락하지요. 근데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 네? 유언장에 전부 다 재산은 큰아들로 돼 있어. 그럼 작은아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기하겠죠. 그러면 작은아들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 생존했을 때 그분의 어떤 능력 가지고 소를 제기해야 됩니까? 행위 능력, 아까 미피피가 아니면 무슨 자로 했어? 행위 능력자니까 행위 무능력을 문제 삼는 취소란 말은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 뭐가 없을 것이다? 정신줄이 없었을 것이다. 정신줄 없는 상태에서 유연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뭘 가지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해보니까 병원 기록을 보니까 치매기가 심했다 그러면 뭐야? 아, 이분은 뭐가 없는 상태에서? 정신줄 없는 한 유언이니까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작은 아들이 구제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뭐 아니면 뭐 무효 이야기인지 아니면 뭐야 취소 이야기인지를 구별해서 소를 제대로 제기해야지 법원에서 뭐 하는 거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 있어요? 권리 능력 있죠? 행위 능력 있죠? 의사 능력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무슨 자야? 능력자라고. 능력자는 시험장 가서 뭐 한다?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시험이 왜 떨어져?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은 변함이 없어. 근데 뭐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자녀분하고 얘기하라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능력 가지고 하나 맛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17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뛰어가 보는 거예요. 자, 대리권이가 있는데, 자, 거기는 이제 107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몇 페이지죠? 107페이지 가셔서 117조가 있어. 몇 조요? 자, 읽기 전에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그 글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그럼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읽으시면서 그게 행위자 보시면서 무슨 단어가 기억이 나야 돼? 아니 아니. 법률 행위 능력이지. 그럼 그건 뭐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정신줄 의사 능력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야. 그냥 뭐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행위 능력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그러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행위 능력 없는 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뜻이지. 행위 무능력자는 아까 제가 세 글자 뭐라고 그랬어? 미, 피, 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미, 피, 피 행위 능력 없는 자 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죠? 거기다 터 달지 마세요. 그럼 질문 들어가. 시험 문제. 미성년자는 대리인 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네? 있죠. 왜? 아, 117조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자,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어요? 몇 조에 따라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해석할 때 단 정신줄은 있을 것. 그 무슨 얘기예요? 미피피 법률행위 무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단 뭐는 있을 것. 그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전에서는 무슨 능력은 취급하지 않는다. 의사 능력은 취급 안 해요. 그럼 거기 문장 중에서 자 가로 1번에 1번 있죠? 네? 맨 끝에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고 돼 있지? 그렇잖아. 근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 능력이 정신줄이지.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인 대리한 법리는 뭐다? 무입니다. 취소는 아까 언제 써먹는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 떴다 떴다 비행 게 뭐야? 무사차. 이 무가 무슨 어떤 무야? 의사 무능력이야? 행위 무능력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117조 따르게 되면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정신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신줄 없는 자가 한 대리는 효력이 없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라고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거기다 약간 뭐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몇 조? 그런 의미를 갖고 그 의미는 나중에 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당사자에게서는 뭐하고 뭐를 체킹한다? 이 당사자잖아. 뭐하고 뭐?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집에 가서 너 일로 와봐라. 너는 만 19세 안 됐으니까 무슨 자다? 미성년자. 너는 문제가 있으면 뭐다? 취소.
됐습니까? 뭐가 아니고 무효 취소야. 근데 네가 뭐도 없으면 그땐 무효도 있고 취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뭐가 있으면 정신줄 있으면 못 뺏기 못 써먹어. 취소 뺏기 못 써먹는다. 됐습니까? 그렇게 일단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아 지금 주체가 자연인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뭐가 시험 범위 아니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그냥 35페이지 보충 학습으로 빼놓은 거예요. 뭐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프린트물에 거기 1편 총칙에서 주체의 내용이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자연적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능력이 문제되니까 거기서 원래 능력이 있는 건데 이제 기본서에다가는 바로 밑에 둔 거야. 순서에 따라서. 자, 그러면 능력 설명 드린 거야. 자, 여러분 다 능력 있으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스가 뭐예요? 네? 목적이야. 뭐라고요? 그 목적이 책 보시면 이제 가보세요. 37페이지. 자, 제 4절 타이틀 제목이 뭐죠?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의 목적인데, 자, 그럼 거기 서서를 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를 하는 자가 법률행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뭐야? 효과로서 법령이 뭐라 한다? 내용이라고 한다. 자, 2번 볼게요. 법률행위 뭐하고 목적과 법률행위 목적물은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됩니다. 예가 나오죠? 네? 예를 들부터 박스 하세요. 다음 주는 초록 색연필을 갖고 오세요. 예? 그럼 뭐라 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일필지 토지 매매에서 매매 계약의 목적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하고 뭐예요?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권. 아까 우리 563조 매매하면서 파는 사람은 뭐 달라? 대금 지급 청구권이고 사는 사람은 재산권 청구권이라고. 재산권에서 가장 대표가 뭐겠어요? 결국은 뭐 소유권이겠지. 뭐라? 그 목적물 인도 청구권은 결국은 뭐 달라는 얘기야? 재산권 청구권이라고요. 그럼 매매 목적이 뭐야? 돈 달라, 물건 달라 이해합니까? 근데 매매 목적물은 뭐야 여기서? 토지지 뭐. 토지 매매를 했어. 매매 목적물은 뭐야? 대상은? 토지고 매매 목적은? 파는 사람의 목적은 뭐야? 돈 달라는 얘기고 사는 사람은? 소유권 달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재산권 청구권, 목적물 청구권, 돈 달라, 재산권 달라는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야?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 뭐야?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2번 목적이 뭐하다? 확정. 3번 가능. 그 다음에 39페이지 뭐죠? 어? 적법성. 또 넘기시고 목적이 무슨 성? 타당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타당성 이야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야,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42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하나 있어.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잠시 딱 할 게 뭐냐면 무슨성하고 무슨성? 적법성하고 무슨성? 타당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적법성 요건과 무슨 요건? 타당성 있을 때 먼저 전제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자, 그 4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103조가 있어요. 몇 조요? 이 103조는 기본수에서는 목적의 사회적 무슨성, 타당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103조는 선량한 풍서,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근데 뭐가 사실상 위반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결국 당사자 소송에 따라서 판사가 몇 조에 따라서 103조에 따라서 무효라고 언급된 판례들을 모아서 판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유형별로 정리해 본 거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도박빚 같은 경우는 103조 대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도박빚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 103조 무효죠? 그럼 여러분 도박할 때 돈 빌리죠? 그러면 소비대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도박 채무자하고 도박 채권자가 있죠? 그러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줘서 했는데 나중에 도박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럼 도박 채권자가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제기면 판사가 뭐라 그러냐? 그 도박 빚 채권 채무 관계는 103조 무효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럼 무효일 때는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103조 무효이므로 도박 채무자는 도박 채권자에게 돈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아니고 거꾸로 도박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도박빚을 갚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열받아. 그 도박 채무자가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판사가 뭐라고 얘기할까? 조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도박빚을 갚은 다음에는 746조를 얘기합니다. 제목이 뭐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모하거나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반을 모하지 못한다. 자, 그 문장만 박스하세요. 불법의 원인에서 재산을 모하거나 급여하거나 노무를 정한 때는 그 이익반을 모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이런 얘기죠. 도박빚 갚기 전에는 103조 무효이므로 줄 필요가 없죠. 근데 도박빚을 모한 다음에 갚은 다음에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재인 판사가 몇 조 이거에서 746조에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결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도박 채권자는 도박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도박 채권자는 도박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이 도박한 자를 뭐 하는 거야? 보호하는 논리 모순에 빠지죠. 그럼 다시 돈 돌려받아서 또 뭐 하겠어?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도박을 하는 무슨 맛? 쪼는 맛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 맛을 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 하게 해서? 그럼 도박을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야? 도박한 자 부할 수가 없죠. 그죠? 몇 조에 따라서?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는 반드시 붙여 다닌다. 103조고 뭐요? 746조. 그러면
103조 무효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조 무효라면 103조 무효일 때는 미안하지만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네. 전체 박스 한 오세요. 거기 판례 있잖아, 지금. 키워드가 무슨 요건하고, 적법성 요건과 무슨 요건? 구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재미있는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담배값 오르기 전에 담배 가서 여기저기 가서 사놓죠. 네? 그러면 가게에서 담배 사는 건 귀여운 거야. 그나마. 근데 여기는 뭐야? 아주 큰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74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 원인이라 함은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이게 뭐냐면요, 103조 무효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즉 뭐죠? 103조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좀 오래된 판례입니다. 구 담배사업법 소정의 등록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 뭐하기 위해서? 사재기를 위해서요. 한국담배인상공사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담배 구입 대금 있죠. 그럼 누가 그 당시 누가 요구한 게 아니고 등록 도매업자라든지 지정 소매인이 한 게 아니고 그런 아닌 자가 뭐 한 거야 지금? 담배 구입하기라고 인상공사에 돈을 집어넣은 거지. 그럼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그 돈을 준 건 자, 103조 무효이다 아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야. 그럼 무슨 급여가 아니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마도 한국담배인상공사는 그 받은 돈은 무슨 돈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니까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돈을 준 사람은 무슨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했으니까 일정한 처벌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처벌은 받지만 그 사람이 돈을 준 것은 무슨 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으니까 뭐 관련된 얘기가 아니다. 아니 지금 거기 제목이 뭐하고 뭐야? 적법성과 뭐야? 타당성이니까 아, 그 돈 준 것은 적법성 이야기지 무슨 성 얘기는 아니다. 타당성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도박빚은 어디로 가야 돼? 불법 원인 급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 것을 미리 잠깐 설명드린 거야.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할 것은 뭐겠어요? 이걸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적법성과 무슨 성? 이제 타당성을 얘기할 것을 전제로 한번 깔아놓은 거야 지금. 그 나중에 그 판례를 반드시 익히셔야 돼. 무슨 성 무슨 성? 자, 그러면 프린트물 두 번째 넘기셔가지고 어둔 칸에다가 여기다가 아까 칸을 세 칸 나누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두 번째에다 이 제목을 써놓는 거야. 무슨 써?
아까 왼쪽은 뭐 있었고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고 이쪽은 적법성, 무슨성? 네, 요거 이제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예, 잠시.